안녕하세요, 루자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2 SSD와 관련된 영상입니다. 일반적으로 M.2 SSD는 현재 노트북 PC를 포함하여 데스크탑 PC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기기에 사용 중인 M.2 SSD 종류와 적용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PM981A M.2 NVMe 제품으로 폼팩트는 M.2280이며 용량은 256GB입니다. 드라이버 인터페이스 타입, 즉 전성 모드는 PCIe 3.0 X4 NVMe이며 표준은 NVMe Express 1.3이며 키 타입은 M입니다. 다음은 샌디스크 SD9SN8W256GB 제품으로 폼팩트는 M.2280이며 용량은 256GB입니다. 전성 모드는 SATA 6GPPS이며 표준은 SATA 3 NGFP이며 키 타입은 B+M입니다. 그리고 M.2 SSD 형식은 아니지만 비슷한 유형의 저장 장치인 M.SATA SSD입니다. SK 제품으로 폼팩트는 M.SATA 5130이며 용량은 128GB입니다. 전성 모드는 SATA 6GPPS이며 표준은 SATA 3 NGFF입니다. M.SATA SSD는 4세대 CPU, 즉 하스웨어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M.2 폼팩터로 바뀐 상태입니다. 다음은 M.2 SSD가 적용된 기기를 소개합니다. 삼성전자 PM981A M.2 NVMe가 장착된 LG그램 노트북입니다. 두 개의 NVMe SSD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샌디스크 SSD가 적용된 LG전자 울트라 PC 노트북입니다. 한 개의 M.2 SSD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K M.SATA SSD가 장착된 LG전자 울트라 PC 노트북입니다. 한 개의 M.SATA SSD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2 SATA 3 SSD가 적용 가능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사의 데스크탑용 메인보드입니다. 모델은 C7Z270CGL이며 인텔 6세대와 7세대 CPU가 장착됩니다. 두 개의 M.2 SSD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M.2 SSD는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 메인보드에 M.2 SSD 커넥터에 있는 홈을 확인하고 제품을 적용해야 합니다. M.2 NVMe는 대부분 N키이오 PCI 4레인을 사용하며 B+M키는 PCI 2레인만 사용을 합니다. 참고로 SATA3는 최대 6GPPS의 전선 속도를 내나 NVMe는 PCI 위에서 동작하므로 10GPPS 이상의 DFO를 구현합니다. 전선 모드만 최대에서 전선 속도를 비교하자면 SATA3는 6GPPS, PCI 3.0 X2는 16GPPS, PCI 3.0 X4는 32GPPS입니다. M.2 NVMe 또는 SATA3 SSD를 장착하기 전에 메인보드 및 CPU의 지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M.2 NVMe SSD, SATA3 SSD, M.SATA SSD와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